눈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돼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밀어.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놓고 반대로 밀어. 젓가락 반대로 되는 건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넣으면 젓가락이 반대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데 가지고 떠서 와서 얘를 돌려요. 얘를 돌려서 얘를 놓고 얘를 다시 돌리면 똑같아요. 이렇게. 에그 노른자 안 익어서 그거 별론데. 노른자 원래 안 익혀주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응. 그럼 에그 하나고 치즈 올린 거는 이렇게 두 개 드릴까요? 이 치즈 이 치즈 어떻게 드릴까요? 얘가 얘로. 누가 아들 갖다 주려고?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하다 보면 몇 번 하면 알아요? 이걸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걸 하나 들어서, 여기 끝을 잡아요, 끝에. 끝을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뜯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뜯는 거는 내 맘대로 뜯으면 돼요. 뜯는 거는 이제 편한 대로. 유튜브로 홍보도 홍보지만은 혹시 나중에 잘 됐을 때 제가 먼저 했다는 거를 약간 증거로 남겨놓는다는 거. 안녕하세요. 오코노미야끼고요. 오코노미야끼를 이렇게 사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못 먹어? 그냥 이렇게 서서 먹어? 오코노미야끼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내가 해볼까? 네? 인기 있는 거는 계란하고 체다, 그리고 눈꽃치즈, 이렇게 세 가지가 인기 있는 거예요. 이거 나도. 포장해요, 포장. 포장해요? 네네, 포장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계란하고 체다. 아니, 계란 말, 계란 맛있대? 근데 계란 싫으면 괜찮을까? 이거랑 이거. 얘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씩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한번 떠가지고 갈래. 한번 바르고 두번 바르고 두 번만 바르면 돼요. 네. 이렇게 골고루 끝에 머리도 앞에도 골고루 이거를 이렇게 한번 두 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는데 네, 평균 그냥 두 번 찍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네. 아이고. 골고루 예쁘게 나처럼 안 묻은 데가 없는 데가 없이 조금 더 세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와일드하게 발라줘. 자신 있게 눌러서 한 번 더. 손이 떨고 있어. 이쪽 뒤에도 이렇게 여기 이거 어차피 합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칫솔질 하듯이 이렇게 미남의 자상한 사장님 운 좋은 거예요. 앞에도 여기도? 그렇지. 더 와일드하게 와일드하게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니까 예쁘게 안 해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빨리빨리 바를 수 있어요. 알죠? 네. 뒤에서. 나무젓가락 3분의 2만. 끝에서부터 살살살살살살살 이만큼만 바르고. 여기도 살살살살살 이만큼. 살짝 누르는데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 너무 쎄. 또, 나랑 양이 다르잖아. 봐봐. 이거랑 양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나올 만큼만 계속 연습해. 조금만 더 세게. 그렇지. 그 정도 힘으로만. 알죠? 구멍을 막고, 손으로 막고, 탈탈 털어요. 탈탈 털어서. 오늘 첫날 알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 마요네즈는 요 끝에까지 묻혀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위에만 붙이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도 발라준다는 느낌. 저게 비주얼도 좋잖아요.
아, 손님 아니시군요. 예. 네. 손님 아니죠. 손님이에요. 사 먹으러 왔죠. 조금만 더 촘촘해. 내 것만큼, 이만큼. 힘들어요? 아니요. 어? 아니요.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빨리 발라야 돼. 이렇게 바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에 공기가 모자르면 다시 공기를 아까처럼 넣어갖고 이제 압력을 키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케찹을 위에다가 바를 거예요. 한 번만 가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쫙 발라도 상관없어요. 많이 발라요. 콕콕콕콕. 해봐요. 콕콕콕콕. 아니 흔들지 말고 이게 압력으로 이렇게 압력으로. 어. 아 잘했어 잘했어. 굿 굿. 이렇게 밑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봐. 두 손으로 해, 두 손으로. 얘는 조금 빡세. 됐어 됐어. 어 예쁘게 예쁘게. 어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이걸로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너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여자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데? 저거는 찍을 시간이 많아요. 네, 이제 체인은 준비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주문 안 하셨으면 주문하셔도 됩니다. 에그 계란 하나 두 개 드릴까요? 좀만 기다려. 다음 주 내로 내가 여기 주방 리모델링 해갖고 우리 여기 안에서 같이 일합시다. 응? 이상가족 항공하는 것도 일하셨는데. 팔팔에서 굽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새로 생겼다. 네,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건물을 팔아요. 너무 복잡해. 그럼 에그 찰거 하나 또 하나만 주세요. 네. 하니까 체다 하나 해주세요. 네.
장갑도 막 손에 땀차고 그러면은 버려버려요. 철판에 눌린 새우가 압권입니다. 눈꽃 치즈 오코노미야키.